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1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또 상승을 했죠.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주간 단위로 거의 6% 정도를 상승하고 마감합니다.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승하게 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죠. 하나는 지표에서 고용이 둔화가 됐고요.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뭐 종료할 거다라는 쪽으로 투자자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고용 둔화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제 10월 비농업 그 신규 고용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. 약 15만 명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. 시장 예상치 17만 명이었고요. 9월 달에 29만 7천 명이 증가했었죠. 그러니까 거의 12만 명 정도가 줄어들면서 시장치 예상치도 하열했죠. 결국 고용의 둔화가 뭐 시장을 이끌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. 아시겠지만 지표는 좋은 게 좋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.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의 둔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. 결국 금리를 인상을 막기 위한 지표의 후퇴 뭐 이런 모습을 기다렸었는데, 고용이 비고용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만들 수 있죠. 그로 인한 뭐 금리 종결 가능성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10월 실업률도 3.9%가 나왔네요. 2년여 만에 최고치가 기록됐는데요. 22개월 전에 4%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8월달 9월달에 3.98%였는데요 사실 3.9%가 3.8%보다 둔화된 건 사실이죠. 하지만 완전 고용 상태죠. 거의 3%대는 완전 고용입니다. 4% 5%로 가야 아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. 결국 이 이후에 미국의 고용에서 실업률이 4%대 넘어가느냐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뭐 시동도 걸 수 있겠죠. 물론 금리 인하는 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%대죠.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이 10월달에 2.9%가 나왔죠. 이번에 11월달 발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2%대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지난달에 또 다시 급락을 했거든요. 전월에 지난달 그러니까 전전달에 유가가 급등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못 미쳤어요.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. 근데 이번에는 내려왔는데도 내려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내려왔을 확률이 높죠.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제 이번 주 정도에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거예요.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내려왔어요. 4.5%. 얼마 전에 뭐 5%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. 뭐 이렇게 나왔었죠. 그런데 5% 찍고 바로 내려와서 현재 4.57%까지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많이 밀린 상황이었고요. 또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있었는데요. 애플 실적이 조금 감소했네요.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밀렸지만 뭐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. 어쨌든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지표의 어떤 둔화 그리고 국채금리의 하락 뭐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을 나스닥은 1.3% 다우는 0.6%인데요 보시면 다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 연속으로 상승했죠.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60일선을 뭐 그냥 아주 쉽게 돌파해버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죠. 물론 위에 90일선이 있긴 한데요. 제가 볼 때는 추가적 상승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. 이번 상승은 저는 이제 그 미국 시장 상승의 마지막 상승일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긴 한데요.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죠. 그러나 지금 상승의 모습을 봤을 때 금리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구나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스닥은 또 5일 연속으로 상승했죠.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. 1.7% 정도 상승했는데요. 똑같이 60일선 돌파하고 끝나는 모습이 있습니다. 오늘도 되게 중요한데요. 후행스팬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봤을 때는
추가적 상승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한번 또 봐야 되겠죠. 국채금리가 금리를 보시면 10년 국채금리 보시면은 뚝 떨어졌죠. 예, 여기가 4.5 정도가 내려왔는데요. 60일선까지 아주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. 가파르는데 원래 60일선까지 오삼 지지하고 올라가는 법인데 한번 지지했었죠. 그리고 두 번째 60일선은 지지가 잘 안 되는 법이죠. 보통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가거나 두 번째 지지하면 또 약간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목균형표상은 기술적으로 꼭지점을 찍고 내려오는 어떤 국채의 수익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국채가 좀 더 내려올 수 있고 그로 인한 뭐 시장이 반등 가능성 뭐 요거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가도 한번 좀 봐둘 필요성이 있겠죠. 유가도 지금 서브텍스 중진류가 지난주 금요일날 또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목요일날 살짝 들어 올리는 듯 하더니 금요일날 다시 내렸죠. 이렇게 되면 이제 후행스팩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요때 상승하고 요날 다 올라왔던 후행스팩 갈 길이 있었는데요. 후행스팩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 행보내지 하락이 원달 저기 뭐 유가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약간 강세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.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죠. 물론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원달러 여기에서 또다시 하락. 이게 국채금리 하락 영향이죠. 원달러가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날 1317원까지 갔다가 1322원에 마감했는데요. 요날 제가 뭐 아침 시장에서 뭐 생뚱맞게 상승을 시켰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날 갑자기 1358원까지 뛰었어요. 되게 당황스러웠어요. 원달러가 이해가 안 됐다 했는데 그 다음날 확 빼버려가지고 1317원 그 다음날 1340원까지 밀렸었죠. 그러한 다음에 다시 또 20원대 밀어버리고 끝났는데 여기에선 또 1309원에 끝났어요. 요 정도에 끝났어요. 요 정도.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가 지금 마구 밀리죠. 근데 지난번에 아마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 그 한국은행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. 근데 관여 안 하더라도 환율이 더 이상 위로 못 갔다라는 게 되게 특이했는데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환율을 예상대로 밀릴 공간에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장이 됐었거든요. 아마도 요 정도까지는 밀려야 방향이 나올 겁니다. 요 정도.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1300 전후까지는 밀릴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.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. 이게 이제 주말에 이슈로 탁 떴어요. 공매도 금지가 떴는데요. 지금 11월이니까 8개월 공매도 하는 거죠. 이유는 해외 지금 IB 쪽에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이유가 됐지만 어쨌든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아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그 상승률이 적어요. 코스닥 꼴찌죠. 꼴찌. G20에서 꼴찌입니다. 꼴찌.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이 공매도는요. 일단 주식을 빌려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가지고 주가 내려가면 밑에서 받아서 올리는 거 이게 받아 사서 메꾸는 거 이게 공매도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라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. 요번에 뭐 제도 개선 한다는데 제도 개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MSCI 선진국에서 편입이 늦어지죠. 네, 이거는 좀 늦어지는 것보다 빨라지는 게 좋을 거라고 해요. 왜냐하면 들어오는 장이 제법 커요. 네. 제도가 완전해진다면 뭐 공매도 개선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역대 네 번째 공매도를 했죠.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한 번 했고요. 2011년도에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한 번 있었죠. 그때 있었고요.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했는데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. 대형 악재가 있을 때만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공매도 불법 세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네요.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매도는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죠. 그리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유리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
일반적으로 상승하죠. 근데 예전에도 공모에도 할때 삼성전자에서 그 세금 뉴스가 같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세금 뉴스가 같이 나오네요. 삼성전자가 포인트가 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